2019년 10월 전국 17개 시 도지사의 직무 수행 평가 조사에서 전남 김영록 도지사의 지지율이 64.8%로 한 달 전 9월 조사 대비 0.7%포인트가 내렸으나 6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. 이용섭 광주시장은 0.4%포인트가 내린 55.9%로 2위, 이철호 경북지사는 0.7%포인트 오른 54.7%로 3위를 유지했습니다. 이어 대구 권영기시장이 4위, 서울 박원수 시장이 3순위에 오른 5위, 제주 원희룡 지사가 한 수위 내린 6위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. 한편 경남 김경수 지사가 한 수위 오른 13위, 인천 박남춘 시장이 한 수위 오른 14위, 대전 허태정 시장이 3순위 내린 15위, 울산 송철호 시장이 한 수위 오른 16위, 한 순위 내린 부산 오거돈 시장이 마지막 17위로 하위권으로 조사됐습니다. 울산 송철호 시장은 민선 7기 조사에서 처음으로 최하위를 벗어났습니다. 지금까지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였습니다.